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맛의 한수. 실패는 항상 성공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믿지 못할 식재료에 모르고는 먹어도 알고는 못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하지만 여기 건강밥상을 사수한다는 주인장이 나타났다. 그의 외고집에 숨어있는 대박의 비밀. 요즘 대세는 된장이죠. 자주 먹어도 물리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보약 된장. 평범한 재료로 비범한 맛을 내는 주인장의 한술은 과연 무엇이란 말일까. 구수한 향기로 맛객들을 소환하는 숨은 맛집. 맵고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지쳐 순하고 착한 한술을 맛보기 위해 몰려든 맛객들.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소문난 맛집이거든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듯한 그런 손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맛이? 거기는 여기 남자분이 음식하시던데요?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함과 속 깊이 파고드는 깊은 맛에 절로 나오는 감탄사. 집에서는 못 먹어요. 여기는 요리예요, 요리. 된장의 변신은 무죄. 화려한 요리로 재탄생된 주인장표 된장 전골. 된장이 정말 맛있어요. 전골 된장 나왔습니다. 이야.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 여럿이 둘러앉아 먹어야 제맛이 나는 된장 전골 함께.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식재료들이 한 냄비에 모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요리로 재탄생. 부드러운 두부와 구수한 된장, 고소한 차돌박이의 앙상골.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집 된장 전골. 끝맛이 텁텁한 된장찌개와는 차원이 다르게 개운한 국물 맛을 선사하는 채소들 집중 투하. 건강한 식재료는 요기요기 다 들었다. 여기서 먹는 된장찌개는 찌개가 아니라 요리예요, 요리. 이 된장에는 야채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강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